말라 빠진 꼴등이. 보라 서울 보라 서울 납작 납작 키와 집이 비슷비슷 지대고 거벌거벌 골목길이 막다른 듯 터진다. 오늘 준비한 노래는 정말 들어보기 힘든 그리고 관련 정보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그런 곡입니다. 1934년에 만들어졌지만은 음반으로 나오자마자 금지곡으로 사라져버린 서울뜨기입니다. 이 서울뜨기는 193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의 가작으로 뽑힌 가사인데요. 요즘과 다르게 당시에는 이런 노래 가사도 신춘문예의 한 분야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면은 제목이 서울뜨기 언파레이드 그리고 작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앞서 보았던 가사를 보면은 서울뜨기 언파레이드라는 제목과 함께 서울 똥꼴 아범 노래라는 제목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자료에서는 이해남이라고 작자가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죠. 서울뜨기 가사를 쓴 이해남은 바로 같은 193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서 희곡으로 당선이 된 작가이기도 합니다. 바로 옆에 보면은 인간만화라는 당선작 아래에 이해남 이름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신춘문예에서는 유명한 작사가 조명암의 노래 가사도 함께 당선이 되었는데 서울 노래가 바로 그 작품입니다. 서울뜨기 언파레이드 옆에 바로 서울노래 제목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작사가 조명암의 데뷔작이기도 하죠. 희곡 작가인 동시에 노래 가사를 쓰기도 한 이 이해남이 누구냐? 정말 뜻밖의 인물인데요. 그 이력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노년의 이해남의 모습입니다. 이분은 사학자이면서 영문학자이기도 했고요. 잠깐이긴 했지만은 한양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력만 보아서는 왜 이런 분이 노래 가사를 썼을까 또 희곡을 썼을까 좀 의아할 수도 있지만 젊은 시절 이해남은 나름 인정받는 문학 청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일보 신춘문예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신춘문예에서도 당선작을 내기도 했죠. 학자의 길을 걷게 되면서 더 이상 문필 활동은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준비한 서울뜨기 같은 노래를 통해서 작가 이해남의 면모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서 가사가 당선된 서울뜨기는 이어서 콜롬비아 레코드와의 협력을 통해 멜로디까지 만들어져서 진짜 노래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음악회를 통해서 대중 앞에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기사가 서울뜨기가 처음 선을 보인 그 공연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1934년 4월 달에 열렸던 행사죠.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당시 콜롬비아 레코드에서 누가 이 서울뜨기 곡조를 만들었는지 사실 한동안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잘 찾아보면은 어딘가에는 관련 기록이 또 남아있는 법이기도 하죠. 노래를 처음 선보인 공연이 끝나고 약 반년쯤 지난 1934년 10월 라디오 방송에 이 서울뜨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김준영 작곡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 선생은 당시 콜롬비아 레코드의 전속 작곡가로 가장 많은 작품을 발표하고 있던 분이니까 충분히 이 서울뜨기 노래를 만들 만한 위치에 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 다시 한 달 정도가 지난 뒤에 드디어 서울뜨기 음반이 발매가 됐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발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금지곡이 되고 말았죠. 금지 이유는 풍속을 어지럽힌다는 그런 명목이었습니다. 글쎄요, 이 서울뜨기 가사가 도대체 어떤 면이
그렇게 풍속상 바람직하지 않았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 서울 빈민들의 생활을 나름 진솔하게 그리고 풍자적으로 그렸던 것이 아마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0월달 방송에서 서울뜨기를 불렀던 가수는 강홍식 선생인데요. 음반 역시 강홍식 선생이 또 녹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듣다 보면은 강홍식 선생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성 가수의 목소리도 함께 들리고 있습니다. 아직 음반 실물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가수가 함께 녹음을 했는지 뭐100% 단언하기는 어렵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상 그리고 목소리를 들어봐도 1934년에 신인 가수로 선발된 조금자 선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홍식 조금자 이두 분이 함께 녹음에 참여한 곡은 서울뜨기 외에도 여러 곡이 또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명시적인 문헌 증거는 없다고 해도 아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뜨기가 금지된 내용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맨 위에 풍괴라고 써 있죠. 풍속괴란, 그러니까 풍속을 무너뜨리고 어지럽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음반 번호가 여기에 확실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콜롬비아 레코드 40573번인데요. 아마도 11월 20일 전후한 때에 12월 신보로 발매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12월 4일에 바로 이 서울뜨기는 금지가 되고 말았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 서울뜨기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봤는데 사실 정작 중요한 음반 실물은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금지곡이었기 때문에 음반이 모두 압수 또 폐기되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어딘가에 있기는 있는데 아직 제가 못 찾은 것일 수도 물론 있습니다. 맨 앞에서 보았던 서울 똥꼬 라범 노래의 가사와 실제 음반에 녹음된 가사를 비교를 해보면은 완전히 그대로는 아니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원래는 전체 5절까지 있던 것이 4절로 줄었고요. 이건 아마 녹음 시간 문제 때문에 한 절을 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절의 위치도 좀 바뀌어 있는 것이 있고, 표현을 약간 바꾼 것도 있습니다. 이 정도 표현으로 무슨 풍속을 그렇게 어지럽혔다는 것일까?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은 조금 지나치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식민지 조선의 수도 경성을 긍정적인 면으로만 부각시키고 싶었을 조선 청독부 입장에서는 이런 노래, 도시 빈민들의 삶을 묘사한 내용이 그리 달갑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료 찾기가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서울뜨기,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집이 비슷비슷지대고 꼬불꼬불